자, 이에 복둥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소송상 주장과 관련하여 가배사회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의 실권의 법리, 실내보호 이두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주장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비례원칙까지 쓰신 경우도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비례원칙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다만 시험에서는요, 이런 주장의 타당성이 나오면 주장의 설문에 있어요. 또는 어쩔 때는 그냥 질문에 주장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비례원칙은 항상 문제가 될수 있긴 하지만 비례원칙을 징표하는 단어는 과하다 또는 가혹하다 이런 단어였죠. 상당성 결여를 징표하는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설문에 나와 있는 질문의 형태에서 질문의 취지를 찾아야 돼요. 질문의 취지를 찾아야 되는데 사안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발령된 이후에 사정변경에서 취소사가 있었는데 18개월 동안 취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건 소극적 언동으로서의 공적견해 표명이 되는 거죠. 실내보호원칙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월을 장기성이 있는 걸로 본다면 철회사유가 나왔는데 1년 6개월 동안 지금 행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권이 되느냐가 1차적으로 파생법리가 문제가 되고 실권이 되지 않는다면 소극적 언동이라는 공적견해 표명으로서 실내보호원칙을 논의해 볼수 있다는 얘기죠. 즉, 질문의 취지에 맞게 어떠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이냐 이걸 찾아줘야 돼요. 왜냐면 한 달을 건너면 다 연관은 돼 있어요. 묻는 그 질문의 취지에 맞는 핵심 쟁점을 찾는 거, 이게 쟁점 추출 훈련입니다. 실권의 법리에서는 파생법리라는 걸 먼저 써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검토하고 있다. 요건, 뭐 이건 잘 썼나 이렇게 쓱 보는 거죠. 한네줄 정도 잘 막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들여쓰기 참 좋아요. 보기에 아주 깔끔하게 느껴지고 있고 포섭에서 이 단어들이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설문 내용을 그대로 쓰지는 마시고 이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키워드가 사전명령에 따라서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후발적 사정이니까 철회 사유겠네요. 철회 사유가 있음을 알았는지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 법리 중에 실권의 법리에 맞는 구속 요건의 사실관계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주장 가능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긴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 시험 문제라면 실권의 법리와 관련된 사실관계에서 법률 요건을 이끌어 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처분청은 매달 며칠 이런 철회 사유가 있음을 알고 18개월이 지나도록 장기간 불행사였고 그래서 상대방 갑 입장에서는 이러한 철회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반한다고 결론 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실전 같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실권에 법리화하는 사실관계가 주어질 거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실내보호원칙 이제 요건을 뭐 써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건이 워낙 크니까 포섭에 직접 넣는 이런 스타일을 선호했네요. 자, 만약에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면 실내보호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권되지 않는다면 일반 원칙으로서 실내보호원칙이 문제되므로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타고 내려와서 실내보호원칙을 검토하면 되겠어요. 실권의 법리 위반이면 사실은 이제 뭐더 이상 실내까지 갈 필요 없는 거죠. 여기에서 논리 연결 문구를 좀 써주면 좋겠어요. 논리 연결. 만약에 실건되지 않는다면 일반 원칙의 실내 보호원칙이 문제되므로 이하에서 검토한다. 그 정도 써주면 딱 되겠네요. 뭐 나머지는 쭉 내려갑니다. 자, 이것도 복동이 촬영에서 아침에 리마인드 특강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되돌받기 위한 소송은 이행 소송이 사실은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예를 먼저 써줬지만 논리적 순서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논리적 순서로 보면 우리가 행소법 10조의 병합 규정이 있어요. 병합 규정에 따르면 항고 소송인 취소 소송의 관련 청구로서 부당이득과 또는 손해배상이 병합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담당하는 법원은 원래 민사법원이죠. 민사법원에서 이송을 해주든지 아니면 행정법원에 처음부터 병합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소 승인이 주된 청구가 되고요. 얘네들을 관련 청구라고 불러요. 이렇게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될 때는 주된 취소 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취소 사유라면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시키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병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된 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거, 이게 취소 소송 중심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 되돌받기 위해서 제기 가능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수단인 이행소송을 먼저 검토했지만 취소소송을 먼저 검토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소재의 적법성, 소송 요건에서는 재판관으로서 공권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본안 판단에서는 성결 문제가 문제된다. 위치 찾으세요. 소송 요건에서는 재판관할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공권인지 여부, 본안 판단에서는 민사법원이 성결 문제로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뭐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쟁점일은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일반론 간단하게 써줬네요. 중요 쟁점은 얘죠. 일반론 써주는 것도 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업법 언급한 거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효력 부인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효력 부인은 안 된다는 거죠. 기타 권리구제로 썼는데 지금 질문 자체가 뭐예요? 소송을 물어봤기 때문에 소송 형태를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소송인데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병합 이렇게 두 가지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음,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예시답안에 얘가 빠졌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얘를 쓰는 질문이 별도로 있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주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과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질, 이거는 뭐 학설 판례가 있긴 한데 그냥 판례 위주로 써줘도 좋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질은 우리 쟁점 답안지 제일 뒤에 보면요. 강학성 허가로 보고 기속행위로 보는 견해, 뭐 예외적 승인으로 보고 재량으로 보는 견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개발행위는 자신의 토지 재산권 행사로 본다면 기본권 관련성이 크니까 강학성 허가, 그러면 기속행위가 되죠. 그렇지만 공익 관련성, 난개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익 관련성이 만약에 크다고 본다면 재량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개별적 결정설도 있을 겁니다. 판례는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이 불확정 개념이 쓰여 있는 요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재량으로 본다는 판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자 2번에서 같이 검토해도 되고요. 해당 파트에서 다시 검토해도 됩니다.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은 법리적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쓰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쟁점 이름을 쓰는 게 좋겠죠. 또는 질문 형태를 씁니다. 아, 쟁점 이름이 아니라 질문 형태를 쓰는 게 낫겠죠. 자, 건축신고 반려의 적법성과 건축신고 반려가 적법한지라고 쓰면서 뭐 문제점을 써줘도 되고요. 문제점에서는 결국 사안에서 지금 건축신고가 반려된 이유 자체가 유일한 공로가 막힌다는 토지용 실태와 관련해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 요건, 즉 기준인 국토교육법 58조 1항 4호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된 건축신고가 반려가 가능한지 의제 범위가 문제된다. 그래서 의제 범위 일반론을 로마자 2번에서 써줘도 좋겠습니다. 완벽한 답안지라면 문제점에서 법리적 분석을 좀더 명확하게 해주고요. 2번에서 의제 제도에 관련된 의제 범위론 이런 것들을 쭉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안의 경우 설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잘 썼네요. 의제 권한 일반론 쓰고 의제 범위를 써줬는데 사실은 답안지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답안지에서 더 완벽을 요구한다면 어딘가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부족한 점은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요. 법적 성질하고 의제는 허가 요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써주면 좋은 게, 뭐, 쓰기가 어려워서 좀 그렇긴 한데, 문제점에 써줘도 되고, 아니면, 문제점에 안쓸것 같으면, 이 부분에 썼어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건축신고가 반려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설문에 보면요. 건축부에 없는 요건이나,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면 유일한 통로가 막힌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분석하는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문제점이나 아니면 쟁점에 정리해서 쓰는 것인데, 이제 그런 법리적 분석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사실 분량이 오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량 조절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좀더 압축을 하고 어떤 부분은 늘려야 되는 거죠. 사실 사례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질문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우선 되는 게 맞습니다. 논리적 전제로서 지금 사안에서 건축주가 발의된 그 이유가 건축 법령에 있는 사유가 아니라 결국 알고 보니까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기존 58조 1항 4호에 토지용 실태라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주변 토지용 실태와 관련해서 만약에 건축을 하면 공로가 유일한 통행로가 막히니까 토지용이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조문과 사실관계를 대입시키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따라서 설문에서 지금 처분청이 건축신고를 반려사유, 거부사유로서 든 것이 건축신고의 요건이 아니라, 즉, 주된 건축법령의 요건이 아니라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육법 58조 1항 4호의 문제다. 그렇다면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이런 기준, 즉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주된 건축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실체 집중이 긍정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의제 범위를 검토한다. 이게 논리 구조죠, 지금. 근데 이걸 정말 압축적으로 써야 돼요. 왜냐면 분량이 오버되면 뭐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아는데 쓰기가 힘든 거예요. 선생님 지금 얘기한 그런 법리적 분석이 없이 갑자기 의제 범위가 툭하니 나왔단 말이죠. 물론 이제 교수는 선회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 쓰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포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이 조문. 어떻게 보면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녹여져 있네요. 자, 여기에 좀 녹여져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파악은 제대로 잘하고 잘 풀어나가고 있네요. 그런 법리적 분석의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 다음, 여기는 지금 반환받기 위한 소송. 쟁점이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가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할 것인 바. 심플하게 쓰세요. 뭐냐면 질문과 관련해서 무슨 쟁점이 문제된다. 이게 쟁점의 정리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질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대들받기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뭐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부합하는 거죠.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과 구성요건제 효력.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이라고 쓸때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주긴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무슨 처분인지. 차라리 여기 있잖아요. 이 사건 보험료 부과 처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읽기는 좀 편하죠. 급파명이다,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행정행위니까 취소인 하자가 있다면 공정적 내지는 구성요건제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형사법원은 그 존재민 내용을 판단의 기초 내지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구성요건적 효력 또는 공정력의 개념에 맞게 포섭을 지금 해준 건데 그런 노력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재판관할부터 썼는데 이런 경우는 큰 목차는 그냥 소송 형태만 쓰는 거예요. 공포성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가능성. 그 다음에 1번에서 소송요건 줄곧고 재판관할 관련해서 공건인지 사건인지 좀 그렇게 써주면 좀더 논리적으로 보여지겠네요. 왜냐면 지금 큰 목차는 소송 형태 위주, 즉 질문 형태대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얘는 법리적 분석으로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일반론을 또는 법률 부과 처분의 법적 성질과 뭐 효력 관련해서 구성요건적 효력을 쓸수 있어요. 두 번째부터는 질문의 취지에 맞게 대들받기 위한 소송을 한번 검토해봐라. 그러면 소송 위주로 써줘야 되는데 공정력과 성격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큰 목차로 이렇게 툭툭 나와버리면 질문의 취지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목차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누락이 됐네요. 왜냐면 취소, 병합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죠. 의제 범위 집중요. 자, 조문 쓰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좋아요. 자, 집중에 관련된 논의. 이제 결국 좋은 답안지는요, 질문을 법리적으로 좀 분석을 잘한 답안지예요. 자, 제3문인데요. 결국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으로 주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의제 범위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결국 실태 집중 부정사유에 따라서 할수 있다. 다만 의제되는 인허가인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요건 판단이 적법한지와 관련해서 재량 일탈 남용
비례원칙 심사 이렇게 넘어가는 논리구조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포섭은 풍부하게 쓰는 게 좋은데 좀 간결하게 풍부하게 쓴다.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그냥 국토계획법 이렇게 쓰세요. 잘 모르겠으면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이 이름을 치면 옆에 약칭이라고 나와요. 약칭.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법률 이름을 치면 약칭이 나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이건 약칭이 국가계획법 이렇게 써 있어요. 국토의 이미 계획에 관한 법률 이건 국토계획법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보상 및뭐 블러블러 토지보상법 자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약칭으로 거의 공통된 단어니까. 신의성실 신의성실을 징표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는 쟁점 추출에 좀 실패한 건데 신의성실은 요건 심사를 게을리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자 다음 개변청은 제가 개변청을 낸다고 하니까 개변청을 준비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확약이 있었지만 확약은 안 했죠.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는데 사전 변경으로 시효가 됐어요. 자 실내번호 써줬네요 그래도.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취소나 철회를 했다라는 말이 나면 실권을 꼭 검토를 해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우리 막 정말 꼼꼼하게 채점을 했네요. 부당이득 물론 취소 먼저 써도 돼요. 그 안에 법적 성질 이걸 왜 검토했다 소송 요건 여기다 쓰든지 아니면 소송 요건 먼저 쓰고 이걸 뒤로 보내든지 여기는 본안 판단이죠. 성결 문제 관련해서는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일반 논의 간단하게 어딘가 언급돼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요건 같은 데서 인허가 의제 범위. 자, 법리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문에서 거부된 사유 자체가 뭐냐? 주된 허가 사유가 아니라 의제되는 허가 사유였다. 그걸 찾는 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반려가 재량인지 이것도 정확히 써야 돼요. 뭐에 대한 반려가? 주된? 아니면 의제? 정확히 써야죠.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다는 판단의 적법성.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제목은.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뭐 주된 허가 반려인지, 의제된 허가 반려인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이탈라며. 자, 그래도 이제 잘쓴 답안지들인데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법리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 사례는요.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이론을 대입시켜서 쟁점을 대입시켜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분석이 돼 있지 않은데 쟁점이 나오면 뭔가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있죠. 다만 논리적 분석이 너무 길면 중간에서 법리에 대한 분석, 쟁점에 대한 분석이 또 부실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게 힘든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답안지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강을 주고 어느 부분에 약을 줬는지 어떤 부분이 이 사례 해결에 매끄러운 논리 구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내 걸로 흡수하는 게 타인의 답안지를 보는 취지인 겁니다. 자, 이해 폭등의 촬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